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충남 보령시의 신읍동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배후 지역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지목돼지로 된 나돼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해의 대표 휴양지,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의 배후 마을 신읍동에 있는 토지이고요. 해수욕장 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용도로 쓰임새 아주 많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성수기철 여름이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대천 해변이고요.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양측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 48.7평으로 된 나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해수욕장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행산 아래에 바다가 조망 가능한 해안가 마을이고요. 매매가가 아주 저렴한 7천만원입니다. 평당 143만 7천원의 가격이고요. 대천항 배후지로서 보령 해저 터널을 통해 원산도와 안면도를 자동차 5분 거리로 단축시켜 갈 수 있는 서해 최대 해수욕장 대천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면 다다를 수 있는 위치이고요. 각 단체의 수련원과 호텔, 그리고 콘도와 펜션, 별장 등이 즐비해 있는 서해 최고의 명소 대천 해변의 휴양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를 통해서 자동차 약 5분이면 다다를 수 있는 빠른 거리이고요. 장항선 철도 대천역과 보령 시내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7천만원, 지목돼지로 된 50평이 다 되는 48.7평의 토지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모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소형 토지입니다. 토지 뒤편쪽에 생행산 산책로가 있고요.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하고 있는 신흑동 마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소재한 초소액의 소형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